긴장을 많이 했구만, 응? 아, 이거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되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아니, 무슨 뭐 쌍팔년도 질문을 써놨어? 우리 그냥 수다 하나 떱시다. 보니까 하숙을 한다고 나와 있네요. 네,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에서 하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도 하숙 오래 있었는데 하숙하다 보면 별일 다 있죠? 우리 집 하숙집 주인 양반 진짜로 특이한 양반이었거든. 어? 월남전 갔다 온 양반인데 아직도 살아있나 모르겠네. 저희 하숙집 주인 아저씨도 굉장히 특이하십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하숙집 얘기나 들어봅시다. 혹시 무한동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야, 진짜로 신기하네. 나도 그 양반 세상에 이럴 수가에 나와하는 걸 보고 정말로 감탄을 했어요. 어? 아니 근데 장선재 씨가 그 집 하숙생이라니. 근데 그 기계는 돌아갑니까? 아니요. 그때 이후로는 다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음 면접이... 벌써 그렇게 됐나? 그럼 면접은 이걸로 마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는 무슨. 얘기 아주 재밌더라고. 아, 참. 장선재 씨.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다시 도전할 겁니다. 될 때까지. 그 끝이 어떻든 끝까지 저의 이야기를 완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래요. 인생은 얘기와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 길이가 아니라 가치니까. 오늘 얘기 즐거웠어요. 아참, 그 기계 말이에요. 나중에 장선재 씨가 꼭 좀 알려주세요. 내 생각엔 그 기계가 잘 돌아갔으면 하는데 말이지. 네. 장선재 씨가 생각은 어때요? 잘 돌아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고생했다. 고맙다. 별 말씀을. 면접 어땠어? 뭐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후회는 없어. 그럼 된 거야. 나 사장 됐어. 뭐? 그게 집에 알고 보니까 유학 준비 중이었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대신 가게 맡아달라고.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거래. 그랬구나. 나 그것도 모르고. 그래도 네 힘으로 사장 된 거니까 축하한다, 김솔 사장님. 사장. 아, 날씨 좋다. 뽀뽀하기 좋은 날이네. 뭐? 에이, 뭐야! 그만 떨어져, 떨어져!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에이. 저건 혼자 돌아갈 수 없는 구조야. 맞아요. 지난번에 불 들어왔었을 때. 아, 누가 올라와서 레버 좀 잡아줘! 지금 올라가요, 아빠. 그 두 사람은 여기 시동 레버 좀 잡아.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여기 동력 발주 있지. 그거 좀 잡아줘. 네. 빨리! 내가 엔진을 돌리는 동안 동시에 레버를 당기는 거야. 할 수 있겠나? 네. 자, 들어와. 하나!
가자. 어, 노래 좋은데. 시험 불안인가? 잘 돌아왔네. 사람들은 저보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못난 애비도 아버지라고 여기고 곁에 있어주고 따라주는 자식이 있기에 전 성공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진짜 무한 동력은 바로 가족입니다. 아장, 그 기계 말이에요. 나중에 장선재 씨가 꼭 좀 알려주세요. 내 생각엔 그 기계가 잘 돌아갔으면 하는데 말이지. 네. 장선재 씨가 생각은 어때요? 잘 돌아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언젠간 돌아갈 겁니다. 마음속에 꿈을 잃지 않는다면요. 열정과 꿈이 있다면
한계란 없다. 무한 동력은 움직인다.